안동시 남선면에서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 나눔 공동체.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 나눔과 공생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차별 없는 근로환경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인 새싹채소와 어린잎채소, 콩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길러내며 땀의 가치를 보상받고 있습니다. 5개 광고 업계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 라임. 상주시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배너 깃발과 현수막, 태극기 등을 제작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이 업체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어간다. 앙터프레너십. 창업가가 자신의 꿈을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새로운 경제 산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경상북도에는 2017년 6월 말 기준 20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주시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를 만들어 조합원으로 참여한 도내 85개 사회적 기업의 시장 개척과 홍보, 판매 촉진을 돕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 절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설명회와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셈이죠.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 경상북도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16개의 마을 기업이 있고 마을 기업 박람회, 판매장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체계가 준비된 마을 기업을 위해 온라인몰 입점이나 플랫폼 구축 같은 판로 지원 사업도 연계하여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하고 마케팅도 공동으로 해서 출자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조합원마다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조합원이 곧 회사의 주인이자 사용자이면서 수익자인 협동조합. 다양한 업종이 협동조합 설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503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그만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거대한 회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개념이 기업부터 학교까지 곳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년 정도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이로움을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이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국에서는 무려 5만 5천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난해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하고 올해를 실질적인 원년의 해로 정한 경상북도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91개 사회적 기업에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개발비는 16억 4천만 원. 주로 기업의 시제품 개발이나 홍보 사업, 자원관리 프로그램 구축, 포장재 개발 같은 사업들에 쓰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자립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내 850여 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추진될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기업 1,200개, 일자리 창출 2만 800명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치고 10대 프로젝트. 올해부터 경상북도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38억 원을 투입해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나갑니다. 또한 올해 7월에 경북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부 정책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전문 인재 양성, 교육, 마케팅, 경영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회적 경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활성화, 사회 양극화 해소.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가 함께 일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